분석 작업을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첫 번째 예제에서는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삽입에 가시면 첫 번째 피벗 테이블이 보이실 거고요. 그림 부분을 클릭하시면 피벗 테이블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글자 클릭하셔서 피벗 테이블에 피벗 테이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A3부터 E22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디에다 표시할 거냐면 기존 워크시트에 문제에서 A28셀부터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위치는 A28셀 선택하시고 확인. 그 다음 담당자를 선택하시고요. 보고서 필터에 갖다 놓습니다. 지역을 선택하시고요. 행 네이블에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 값에다가 판매 수량과 판매 금액의 평균을 갖다 놓으시는데요. 참고로 판매 수량과 판매 금액은 평균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계 판매 수량에서 마우스 오른쪽, 제가 화면을 좀 더 올려도 네, 여기까지가 최대네요. 화면 작업 이렇게 동영상 촬영하는 사이즈가 있어서 합계 판매 수량을 클릭해서 갓필드 설정 클릭하시면 되는데 화면에 안 보일 수 있으세요.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갓필드 설정 클릭하시고요. 평균을 선택하시고 확인. 그럼 평균으로 바뀌어 있고요. 다시 한번 합계 판매 금액에서 마우스 클릭하셔서요. 갓필드 설정 선택하시고요. 함수에서 평균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문제에 제시된 것과 같이 값에 있는 부분은 평균으로 표시를 하셨고요. 그 다음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안쪽에 커서를 두셨다면 피벗 테이블 도구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에 개요 형식으로 표시 한번 클릭하시고요. 다음에 피벗 테이블에 피벗 스타일 보통 5 서식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디자인 탭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 있고요. 클릭하신 다음 피벗 보통에 가셔서요. 다섯 번째 피벗 스타일 보통 5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제시된 피벗 테이블 작성하셨고요. 배점은 10점입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갑니다. 부분합을 작성하는데요. 부분합 문제가 나오면 먼저 정렬을 한다. 기준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학년에 대한 정렬 기준은 오름차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년이 입력된 B열 암호 쪽에 마우스 클릭 한번 하시고 암호 셀을 클릭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가셔서 오름차순 정렬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의 윤곽선의 부분합을 클릭하시고요. 조금 전에 정렬하셨던 데이터가 그룹할 항목입니다. 학년을 선택하시고요. 학년별로 쭉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평균을 구하겠다. 사용할 함수 평균을 선택하시고요. 어떤 거에 대한 평균이냐면 정보 검색, 홈페이지, 문서 편집, 프로그램, 그래픽. 총점은 없네요. 총점에 대한 체크는 해제하시고요. 그래서 과목을 쭉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평균을 구할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부분합에 가셔서요.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체크하셨던 과목에 대한 체크는 해제하시고요. 이제 총점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총점을 체크하시되 부분합이 평균도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 최대값도 표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값으로 대칠한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평균과 최대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분합 문제 배점 10점이고요. 분석 작업은 10점, 10점에서 20점 배점입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매크로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에서는 이제 배점은 10점이지만 문항은 두 문항 5점씩입니다. 첫 번째 매크로 기록을 하시기 전에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매크로 기록에 갑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을 클릭합니다. A3부터 G3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을 선택합니다.
배경 색깔에 가셔서요.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합니다. 가운데 맞춤, 맞춤에 가셔서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서식 작업을 다 하셨다면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삽입 탭에 도형에 가셔서요. 육각형을 선택합니다. 기본 도형의 육각형. 그 다음 I3부터 J5까지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도형의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 서식을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두 번째 매크로 기록을 위해서 매크로 기록 버튼 누르시고요. 매크로 이름을 재고량이라고 입력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G4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equal 전월 재고량 더하기 매입 수량 빼기 판매량을 입력합니다. 엔터 누르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값을 다 구하셨다면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다음 매크로를 실행할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배지를 찾습니다. 기본 도형의 배지. 위치는 I7부터 7, 8, 9, I9 영역까지 드래그 하시고요. 텍스트를 재고량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도형의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재고량 매크로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문제는 두 문항에 출제가 되고요. 첫 번째 서식, 두 번째 재고량 각각에 대한 배점은 5점씩이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차트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차트를 가지고 서식을 지정하는 부분인데요. 그림을 참조해서 매출 수량, 매출 금액 계열만 차트에 표시되도록 범위를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순이익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순이익은 표시 안 하겠다라고 하시면 막대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선택하시고 딜리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매출 금액에 대해서 차트 종류를 표시기에는 꺾은 선으로 표시하고 보조축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붉은색의 막대 매출 금액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 확인. 꺾은 선형을 선택하신 다음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보조축을 선택하시고 닫기 누릅니다. 다음은 범례를 아래쪽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시면 범례가 있고요. 범례를 아래쪽에 범례 표시 한번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범례에 대한 서식입니다. 범례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글꼴이 굴림체입니다. 글꼴을 선택하셔서 스크롤바 내리셔서 굴림체 찾으시고요. 크기가 1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인 꼴, 굵게 기울인 꼴 한 번씩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매출 금액 계열에서 영업 4팀 매출 금액은 꺾은 선형이고요. 클릭하시고요. 영업 4팀을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값을 표시하는데 데이터 레이블을 오른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트 영역에 대해서요. 둥근 모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영역, 차트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 테두리 스타일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 닫기 버튼 누릅니다. 그래서 차트도 다섯 문항이 있고요.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씩에서 2호 10점의 문제입니다. 기타 작업은 매크로 10점, 차트 문제 10점에서 20점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타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